커피 가져와. 빨리 가져와. 빨리 가져와. 뭐야? 야! 네. 입에다 갖다 대. 아, 네 말고 네 입에 갖다 대라고. 꺼져. 야! 닦어 빨리! 아니, 야, 이씨! 아니, 8시부터 물러와. 이게 뭐야, 이게! 씨발아! 그냥 하라고, 씨발아! 야, 커피 가져와! 야, 이씨! 야, 너 욕 처먹어야 돼. 8시부터 왜 부르냐고! 넌 욕 먹어도 싸,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! 야! 너 일로 와봐! 너 여기서 딱 말해. 너 기누다야, 철구야. 쓰리, 투, 원. 기누다, 이 씨발아! 이 새끼가 돌았나? 어린 놈의 새끼가. 너 가. 기누다? 뭐? 어린 놈의 새끼? 나 팔구다새 벤티야, 이 새끼야! 어쩌라고, 이 새끼야! 왜 불렀는데, 이 새끼야! 집에 갈 거라고! 나 치킨 먹어야 돼, 이 새끼야! 니가 지금 민심이 좋다 생각하나? 아, 니가 말해봐라! 나쁘지 않아! 인정? 지금 단단히 시청자 새끼들이 착각을 한 게 뭔지 알아요, 여러분들? 비글즈 들어와서 컨텐츠를 같이 한다? 이 새끼들 이게 될 것 같습니까? 그건 인정하는데 그건 좀 시켜줄 수 없냐? 이 말이지, 이 사람아! 이 사람아? 니 지금 어떤 짓을 저지른 줄 아나? 어? 아프리카 세계에서 대통령이라 불리는 사람한테 이 사람아? 어쩌라고, 나 집에 가야 된다고, 이제! 니가 솔직히 미집이 지금 존나 대박이긴 해. 뭔 토리야? 인정하냐? 인정할게, 이 씨X. 아메리카노 한번 맞아줬다, 이 빵물 방송 껐다, 니 아메리카노 니 얼굴에 부었다, 이 야, 알았냐? 아, 씨발, 일어서지 마라. 존다, 일어서지 마라. 야, 니 랩 한번 해봐라. 아, 니스 랩 해봐라. 나 디스 해봐라. 이 씨X. 족같이 생긴 새끼, 양악한 새끼, 찐딱, 족밥, 찌질이, 핫바지, 삥딱, 알려라! 야, 이 새끼 랩은 족같이 못하고 스타로 가서 내가 만약에 스타 진다 창현 뺄게. 너 창현 자리에 들어온다 했나? 그 대신에 만약에 민심이 안 좋다? 그러면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점. 굴! 쇼! 딸! 오케이. 만약에 내가 이기면 너 이제부터 아가리 다쇼 청소만 해. 내가 마이너스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마. 오케이 굴! 끝까지 가자, 이 씨. 야, 들어온다 개새끼야. 진짜 뒤졌네, 이봐. 죽어! 아, 스타 진 건 인정할게요. 깔끔하게 잘하시네요. 네가 네가 와, 어이가 없네. 내가 니를 제일 따라다니는데 네가 나를 팔면 어떡해. 한 게 아니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. 말은 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. 내가 막말로다가 잠깐 벗어봐봐. 이게 잘 어울린다. 앉아봐. 응. 막말로 네가 한 게 뭐야? 그나마 팬덤 없는 게 너잖아. 아니, 이 새끼 때문에 갑질 프레임 피하다가 족가. 이 새끼 때문이 아니라 네 새끼 때문이지. 네가 이 새끼한테 갑질했잖아. 우리한테 한 것처럼 똑같지. 그래서 모셨습니다. 어? 예? 원조 갑질 그분을 모셨습니다. 아, 근데 요즘에 진짜 비글즈 많이 좋아지긴 했다. 옛날에 우리 때는 철구 방송할 때 방송 컨텐츠 킨 적 있어? 없지. 못 켜요. 솔방에 부른 게 왜 갑질인데? 나도 좋은데. 야, 너 때문이잖아. 네가 똥심포적으로 치우니까 내가 갑질한 거잖아. 그럼 지금 와서 야, 이거 보니까 너가 뭐야, 이 X. 아니, 나 때는 잘 앉지도 못했어. 이 새끼는 뭐야, 뜬금없다고. 어? 나 때는 X. 나 맨날 뒤에 서 있었어. 아니, 이 새끼가 아니, 그럼 딴 얘기해보자. 셋 다 진짜 뭐 겪었던 것 중에 진짜 이건 아니었다 하나씩 얘기해보자. 진짜 딱 하나만. 일단은 그거 있어. 이거는 방송 외적인 건데. 외적인 거. 방송으로 필요할 때만 전화하거나 아니면 딱 저한테 살갑게 전화할 때 있어요. 그러면 그냥 무슨 빌려줘. 그리고 안 갚아요. 아, 한두 번 아니지 그거. 아, 저 얘기할게요. 나는 네. 이런 적 있어. 어떤 거요? 소룡 씨랑 똑같아. 일찍 오라 그래. 형도 그랬고. 오늘 아, 없어. 네. 알겠어요. 니들한테만 죄송하다 할게요. 죄송합니다.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끝나면은 뻔한 그림이에요. 아, 그렇죠. 아, 이분이 오실지 몰랐어요. 네. 자, 들어오세요.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어요. 처음에 방송 불렀을 때 5분 하고 보내고 두 번째 불렀을 때 15분 하고 보내고 차비도 안 주고. 근데 너 나한테 50만 원 줬다며.
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영진 같은 경우에는 멀미가 심해서 차를 못 타서 지하철만 타고 다녀요. 방송 끝나고 내가 지하철 끊겨서 집에까지 걸어갔어요. 국토세장정을 했다고? 강제로? 또 국토세장정 뭐 맨날 뭐야? 뭐 다 국토세장정 시키려고 그래?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게요. 내가 왜 그랬냐면 부배 형님이 내 방송 나오면 득이 될 걸 알고 다른 플랫폼에서 하잖아요. 나오면 득이 되셨어요? 다 종이에 내 눈 보고 말하세요. 그럼 안 됐어요? 됐다잖아! 서로 위빈이야! 아니 도움 안 됐냐고요! 도움 됐대잖아! 너 X끼야 이 자리에서 부배 형 살려봐 지금 어. 진짜 리얼로 도움 드려봐 그러면 너 나와 나가있어 나가있어 부배 형 살려 5분 줄게 어. 아... 아니 형님한테는 비글즈 들어오라는 얘기 안 했어요? 했어요. 와! 너 진짜 뭘 잡으려고 그래! 너한테 있어서 감수가 뭐야 도대체! 아이 포켓몬스터 지우도 이만큼 도감은 붙여. 아 진짜로! 너는... 씨발 새끼야! 완전한 멘트잖아 이 씨. 그래서 제가 한 분 더 모셨습니다. 아 진짜! 아 개새끼! 지금부터 찐텐이야! 앉아. 자 일단은 시작 전에 앞서가지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예. 아 저 최사자입니다. 흔히 말하는 이제 스웨기로 불리셨고 불과 얼마 전까지 이 철구씨와 일했던 분 맞으시죠? 예. 예 아직 좀 많이 떨고 있어가지고 이제 진짜 왜냐면 이게 지금 열받아가지고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아까 밖에서 어디까지 얘기해도 되냐 나한테 그래가지고 법적 문제만 좀 피해달라 진짜 문제 생기면 안 된다 갈 때 가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. 예. 우리가 왜 나왔어요? 오랜만입니다. 더 이상 너의 매니저가 아니야. 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물었는지 좀 물어봐주세요. 나도 궁금해. 네. 아니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. 아. 그냥 여기 있었던 3개월은 실력이었어요. 아. 혹시 군대 다녀오셨나요? 네. 혹시나 만약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군대로 가시겠습니까? 철구 곁입니까? 아 훈련소로 가죠. 훈련! 바로 도산으로 뛰겠다. 예. 와. 아 자자. 예. 너 말 똑바로 해라. 똑바로 해주세요. 전 이제 자유예요. 와. 자, 너 잠시 나와봐. 아 왜 그러는지 다시 나와봐. 아니 있었던 일을 몇 개 좀 썰 좀 풀어줘봐요. 썰 좀 풀어봐요. 찐으로. 예를 들자면 뭐 인방계에 관해서. 인방계. 나와봐. 아니 뭐 여론조작과. 내가 딱 말할게. 일단 나는 얘한테 모든 거 헌신하면서 다 바쳤습니다. 네가 지금 단단히 착하고 다른 매니저 너처럼 그런 호화롭게 생각하지 않아. 철구가 진짜 갑질을 안 할 거면 네. 생각보다 BJ들 중에 스웩이 녹이는 사람 많아. 네? 아니 진짜 편안하게 진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? 아니 그러면은 어필해. 좀 약간 어떤 BJ 좀 평상시에 편집하고 싶었고 내가 이 사람 거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진짜 연락 왔어. 맞아. 번츠 사랑합니다. 너 가 진짜. 들어가세요. 고생하셨습니다. 최근에 기훈이가 감스트한테 동네 형 이제 새 멤버로 축구 잘한다고 했다고 했거든. 오디션만 보고 올게요. 예. 배 형도 슬슬 가야 되지 않나? 지하철 끊기실 때 됐지. 소룡이도 고생했어. 안녕. 네가 청소해라. 빨자. 쓰레기 새끼. 팔뚝. 자기야 왜 또 치마 버려? 자기야 왜 또 치마 버려? 자기야 왜 또 치마 버려? 자기야